자, 여기에 있는 소매치기 했던 물건들 이 중에서 이 페이크 물건이 있습니다. 어? 페이크? 네.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 페이크 물건인지 먼저 추측하시고 그 물건의 용도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정답이라고 인정할 겁니다. 핸드폰 초콜릿. 스크롤. 500원 사탕. 정답. 동주. 초콜릿. 사탕? 자, 사탕이야. 초콜릿. 아, 디스크 초콜릿. 디스크. 아, 정답, 정답. 예를 들면 뭐 전구 모양인데 이게 음료수 컵 뭐 이런 거 그렇죠.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 지금 맞추면 돼요? 네. 팝콘이 아닌 것 같아요. 아, 팝콘이 아닌 것 같다. 팝콘 맛이 나는 지우개. 팝콘 맛이 나는 지우개. 이분들이 지우개를 먹었다는 얘기입니까? 자, 그렇다면 정답입니다. 어? 어? 지우개요? 네, 지우개였습니다. 그럼 왜 아까 먹으라 했어요? 아, 진짜요? 네, 지우개였습니다, 이것은. 정답 진짜 맞춘 거야, 뭐야? 네. 아, 진짜 맞춘 거야? 아, 진짜 맞췄어? 못 믿겠어, 이제.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 주고 그 안에 지우개였어요? 그렇죠. 그렇죠. 아, 진짜. 네. 자, 그렇다면 이 물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진짜 지우개라고? 지우개 똥 아니에요? 어머, 진짜네? 야, 대단하다. 아, 가짜네. 자, 첫 번째. 네. 팝콘 맞춰서 좀 놀랬죠? 아, 저 좀 당황했죠. 아니, 보통 어떻게 지우개라고 바로 얘기하나. 정답입니다. 네. 뒤가 덜덜 떨리더라고요.